네, 강남 가서 왔습니다. 네. 이거는 예, 강남에서 밖에 안 팔아요. 여기 있으면은 웬만하면 그냥 차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맡기시고 하는 게 좋겠죠. 법무장이 사라잡는다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하면은 목숨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. 안녕하세요. 차에서 하도 바람 새는 소리가 나가지고 밑을 보니까 이 자바라가 나갔습니다. 이거를 오늘 자가루다가 갈아볼 예정이에요. 이렇게 젠트도 새로 사왔고 부품을 최대한 연장도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아까 뜯어보니까 11mm가 밴드는 맞는 것 같고 일단 뭐 갠삭기나 뭐가 맞는지 아까 뜯다 말은 인드하고 얻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습니다. 자, 일단 저 앞에 부분을 꼈으니까 예 실미를 두다가 뒷부분을 다시 빼보겠습니다. 40을 40을 뜯어볼까? 이걸로
그렇지. 부러지기 부러지기 앞에 거 한 거였네. 자, 풀렸습니다. 이게 쩔어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. 완전 뜯을고 붙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얘는 아까 보니까 17mm 스파나하고 겐사키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배기가스 통, 특히 브레이커나 배기가스 통 맞을 때는 이 마스크, 성능존 마스크를 꼭 쓰셔야 합니다. 예. 이제 안 좋은 그러한 가루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차 하부 만질 때는 꼭 마스크, 성능존 마스크를 꼭 쓰시길 권합니다. 용접할 때도 똑같아요. 그 아이언이 녹아가지고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마시면은 다 몸속에 쌓이는 겁니다. 이 차 하부 마실 때도 똑같아요.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. 됐으면은 웬만하면 그냥 차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맡기시고 하는 게 좋겠죠. 선무당이 사라잡는다고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하면은 목숨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. 정확히 모르면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낫습니다. 요리를 그거 왜 그런지를 확실히 알고 위험하지 않고도 확실하게 따질 수 있다면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. 완전 쩔었습니다. 이제 새 걸로 깔면 끝납니다.
네, 강남 가서 왔습니다. 네. 이거는 예, 강남에서 밖에 안 팔아요. 다 좋은데 볼트를 따로 안 파네요. 볼트는 이걸로 사용하는 걸로 하고. 밴드는 새 것으로 사왔습니다. 네, 새 것으로. 자, 자, 이제 배치만 하면 붙게 최대한 붙게 해서 완전히 붙었죠? 그리고 볼트 조이기 쉽게 예. 위에서 조일 수 있게 방향을 우회했습니다. 볼트 마찬가지로 상대가 아니네. 자, 더블 리드 40분. 얘도 좀 매기고.
이제. 응? 얘만 고정시키면 되겠습니다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아. 잘 된 것 같죠? 잘 비치게 된 것 같고. 자, 완성했습니다. 이제 동네방네. 아, 이제 시끄럽게 안 해도, 안 하고 다녀도 되겠습니다. 매운도 많이 나오고요. 네, 이렇게 이 나간 부서진 부분을 교환을 했습니다. 이미 이렇게 구멍도 나 있고 교환 주기가 넘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면도 안 나고 소리도 안 크고 이제 조용하게 잘 다닐 수 있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